안녕하세요, 오미연입니다. 에리야, 너는 전시에서 얻어온 애가 아니잖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미연입니다. 오늘은요, 야매식당에서 밥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미연이가 저번에 전시회 갔었는데 뭘 사가지고 왔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무엇을 구입해 왔는지 구경하고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에 갔었어요. 여기에는 많은 무슨 뭐 인테리어 관계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그 일상에서 쓸수 있는 소소한 디자인이 이쁜 것들 또 우리에게 유익한 또 우리가 볼수 있는 한국 분들이 만드신 창작된 그런 아주 소품들도 많이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킨텍스가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킨텍스에 가면은요, 전시회를 참 매해 아주 다양하게 열어줍니다. 먹거리도 있고요, 볼거리도 있고요, 또 어떤 데 입을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큰 시장, 마켓, 백화점에 가는 것보다도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제가 전시회를 하면 꼭 그곳에 가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전시를 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친구들이랑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번 전시회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미니멀해졌고 단순하면서 색감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의 라이프가 예전에는 많은 걸 소유하고 집 안에다가 전시하게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컨셉이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전시회에 가서 무슨 뭐 인테리어를 이 나이에 내가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나이는 있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서 여러 가지 소품도 구경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 저는 이제 일단은 눈이 나빠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런 안경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돋보기. 돋보기에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돋보기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화장대에도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책상에도 있어야 되고, 침대맡에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요, 줄을 달아요. 이렇게 줄을 달아서 쫙, 이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짜잔, 아이고! 세상이 밝아 보이네요. 그래서 요게 액세서리도 되고 또 돋보기 껴도 할머니 같지 않죠? 내일이 올까 아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 보니까 세상이 잘 보여서 요런 글씨들도 보입니다. 만자닐라 올리브오일이네요. 제가 사실은 이 올리브오일을 되게 좋아해요. 요것은 요번 10월 달에 생산된 올리브오일입니다. 요것을 올리브오일은 우리 인체에 너무 좋다는 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그 불에다가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발열점이 낮아서 샐러드 할 적에 먹는데 요 올리브 오일만 먹기는 좀 느끼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은 이런 발사믹 식초를 특별히 저는 이런 전시회 때 가면 꼭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요 발사믹 식초는 맛있기도 하지만 샐러드 할 적에 사실 아무 양념 필요 없고 올리브 오일과 요 발사믹 두 가지만 딱 쳐서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요거는 15년산입니다. 발사믹. 우리 이거 이게 뭐예요? 얼마 된 거죠? 15년산. 15년산. 유기농이고요. 이태리 모데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진 뭐 5년, 3년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이 숙성하는 과정이 고몇 년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년산 먹고
와, 제가 10년 산이야. 12년 산 먹어봤군요. 12년 산을 아주 큰맘 먹고 이 전시회 가면요, 여러분 꼭 전시회 가보세요. 백화점가 사시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에 즐겨가서 찾아오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백화점 가면요, 어마무쌍하게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시회 가면은 꼭 데리고 오는 애들 중에 얘가 대표예요.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죠? 가격이요? 가격 이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뭘 잘 모르겠는데 가격 같은 거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헬스 베버리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헬스 베버리지. 그러면 거기에 요거를 또 이렇게 어느 날은 세일로 올려놓으실 때도 있어요. 대표님이 그럴 때 또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요거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두고 전시회 가시면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세트 요 사실은 이 그린색이 이 한국 사람 입맛에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12년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세트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보통 때 사면은 그렇게 해서 한 20만원 돈 돼요. 백화점에 가시면은. 근데 이번에 세일 할 때 보니까 5만 8천 얼마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시면은 본전 뽑고도 남으십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한 번만 가셔서 번호 같은 거 입력해 놓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초청장이 와요. 무료 초청장. 입장료가 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이걸로 신청해서 가면은 친구들도 여러 명 데리고 가도 다 입장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벌고 들어가는 곳이고 또 물건을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날 광고하러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 가격을 다 안 받아요. 이게 백화점에서 사시면 진짜 비싼 겁니다. 이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백화점에 있지도 않아요. 약간 프리미엄급에 있죠. 이게 아니라 허브초네요. 허브초예요. 그래서 천연 허브초인데 장미꽃잎, 또 로즈마리, 그 다음에 라벤더, 들깨, 레몬글라스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얼마짜린가? 사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어머 이뻐라.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요. 옛날에 시바스리갈 병 같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이 팔렸던 그런 병 같은데 요게 식초예요. 허브를 넣어서 만드는 식초인데 나 이거 오픈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두고 싶은데 라벤더 비네갈.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이게 세트에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다가 얼마인지 써드릴게요. 이거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방문할 때 다른 집 방문할 때 사실 사갈 게 너무 없어요. 뭐 남들이 귤사 간데 귤사 갈 수도 없고 뭐 사가 그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분 참 감각 있게 가져오세요. 물건들 보면은. 그리고 그 회사는 논의도 있고 논의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는데 그것까지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구입해온 아이 중에 가장 폼나는 아이들 이거는 큰맘 먹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쁜 아이들을 하나 있어서 제가 어머 이거 이쁘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식구들은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치는 않은데 이뻐서 샀어요. 요거 소주잔이에요. 근데 소주잔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소스 넣고 그러려고 그렇게도 하고 뭐 또 뭐 굳이 뭐 무슨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컵이기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 사진 한 장 찍으면은 요걸 하나 준대요. 하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은 이게 내열 유리여가지고요 플라스틱처럼 가벼워요. 되게 이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또 얻으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그날 20% 싸게 준대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도 이쁘죠? 소주잔입니다. 소주잔.
소주를 마시지는 않지만 제가 20% 세일하니까 23,000원인데 18,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좀 보세요. 이렇게 열면은 소주잔인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짜잔 하고 열면은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저 이거 왜 사냐면요, 사실은 친구 집에 갈 때 뭐 사가지고 갈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2만 원돈 한도 내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런 거를 사놨다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럴 때 그냥 가기도 뭐 할 적에 이렇게 예쁜 디자인과 함께 돼 있는 이런 거를 사놨다가 선물이야 이렇게 들고 가면은 나 굉장히 센스쟁이 할머니 같잖아요. 그래서 이 소주잔을 케이스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요건 이제 선물용이고요. 요건 이제 나의 계량컵으로 쓰려고 한 거고 내열이라서 뜨거운 거 담아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요런 잔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이쁘지요. 이것도 커피와 차를 다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그래서 요 손잡이를 요 손잡이를 색색깔로 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세트를 다 사다가 제가 뭐 하겠어요. 있는 살림도 없애야 될 마당에.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마시고 싶을 때에 그대와 나 친구든 언니든 동생이든 되게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이뻐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또 썼습니다. 근데 뭐 제가 쓰다가 우리 딸 주면 돼 있죠. 뭐 딸이나 며느리 이쁘다 그러면 주려고요. 요거는 이 제 야매식당 오픈했다고 지인께서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쁘죠.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죠. 또 그림이 이렇게 다 이뻐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예쁜 도마형 접시입니다.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예쁜 벽이 있으면은 이렇게 걸어놓고 싶어요.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도마루는 못 쓸 것 같아요. 접시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회사가 아니고 그분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마 이런 거를 취미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인분의 친구라 가지고. 하여튼 제가 야매식당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앞치마도 보내줬어요. 앞치마. 앞치마 색깔이 너무나 이 블루가 너무 이쁜 블루예요. 그래서 내가 여름 되면은 이 앞치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쁘죠? 자, 이번에는 우리 여수의 특별한 별식입니다. 오란다입니다. 옷꽃이 아시죠? 옷꽃이. 근데요, 거기서 샘플을 제가 먹어봤더니 여수의 특별한 별식 어머니가 만들었대요, 직접. 그래서 원조집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여수 특별식 오란다. 이거를 오란다라고 부르네요. 우리는 옷꽃이었는데. 보면은 이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큰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차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꼭 쿠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한국적으로.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거?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반 그 옷벗이 가게에서 파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이건 전시회 가면 이렇게 특별한 음식들도 있어요. 여기 있었는데 다른 저희는 원조 저희 엄마 직접 만들어요. 엄마가 만드시는 네. 거야? 쌀 조청 가지고 네. 직접 만들어서 딱딱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요. 시골 여자의 발음 먹거든요. 이분이 젓갈도 하시더라고요. 여수에서 바로 바다에서 건져낸 생물들을 가지고 젓갈도 만드시고 이것도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해요. 젓갈도 먹어보니까 너무 슴슴하고 아주 맛이 좋고 뭐 굴, 조개, 오징어, 낙지 다 다른데 다 영양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익숙해가지고 하나하나 행운을 만든 거거든요. 야매식당 오픈한 거 아시죠? 네.